시작합니다. 자, 스타일은 양 선수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서로 그 주먹이 나오는 거 받아놓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클러터프, 아메리카스 바디까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저 선수는 그 원투 또 잭 또 위 아래로 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지금도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클러터버 다시 레프트 클러터버 선수는 한 체금 내린 상태고요. 그러게요. 레프트 라이트 브릿지 브릿지가 선언되었습니다. 레프트 파니. 자, 저런 거 허용하면 안 되고요. 서인덕 선수도 왼손이 나올 때 오른손으로 카트를 하면서 똑같은 왼손을 주는 그런 공격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주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네. 플라토프 선수가 왼손으로 지금 초반에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다시 러프트. 서인덕 러프트 찔러봅니다. 제가 서인덕 선수에게도 주문을 했지만은 일단은 서인덕 선수도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왼손 잽을 치면서 들어온 선수를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도 지금 발을 붙이고 저렇게 그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 플라톡 선수가 그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 한 체급 차이는 평상시 한 7, 8k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당연히 꽂아요. 네, 펀치 두 개도 틀리고요. 네. 라이트. 이번에 서인덕 선수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워터 펀치 굉장히 강력하게 꽂아놓고 있어요. 네. 바디. 자, 지금 배전을 못 틀어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바디. 레프트 라이트 모두 바디를 허용하고 있는 서인덕입니다. 이제 일라도 남은 시간은 47초. 레프트 길게 뻗어보고 있는 서인덕. 아직까지는 자신의 페이스를 풀보지 못해요. 레프트 라이트 다시 레프트. 지금 플라토프 선수랑 같이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서인덕 선수와 경기를 해본 선수가 그 두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인덕 선수의 그 장단점을 많이 그 연구를 한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레프트 라이트 다시 레프트 바디 쪽을 꽂힙니다. 러퍼 확실히 플라토프 선수는 굉장히 많은 준비력이 느껴져요. 네. 다시 바디 레프트 찔러넣습니다. 라이트 길게 뻗어보고 있는 서인덕. 레프트 안면 플라토프 고물립니다. 1라운드 종료. 과연 대한민국의 카팅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레프트 뻗어주고 있는 자, 이렇게 대주면 안 되죠. 플라토프인데요. 다시 한 명 바디까지 플라토프 2라운드 초반에도 자신의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서인덕 밀고 들어가요. 레프트 라이트 피합니다. 다시 바디 안면으로 레프트 길게 뻗어보고 있는 서인덕. 지금 플라토프 선수는 지금 뭐 방어까지 지금 완벽하거든요. 그러게요. 라이트 펀치견 바디 허용했어요. 다시 안쪽에서 올려칩니다. 플라토프 밀고 들어가요. 바디. 자, 이제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에 꼭 타이틀을 따줘야 앞으로 그 뭐 상해 전까지 그 갈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이 돼야 되는데요. 네. 오늘 지금 경기 흐름이 조금 플라토프 선수의 그 흐름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그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 맞춰서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되죠. 자기의 그 스타일만 고집하면은 지금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플라토프 선수는 왼손 오른손 지금 잘 그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공격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다시 바디 꽂혀요. 사우스포 플라토프 선수인데 지금 오른손 왼손 모두 다 이 묵직하게 서인덕 선수를 공략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1분 30초 타격 있었어요. 서인덕 밀어붙입니다만 플린치 떨어집니다. 이럴 때 학생을 확 밀어버려요. 서인덕 다시 안면 노립니다. 서인덕 네.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펀치가 지금 뭐 플라토프 선수 얼굴에 적중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펀치력이죠. 네. 플라토프 선수의 이 라운드 들어서 조금씩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안면
고리. 첫째, 고리투는 대주는 곤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내가 상대방의 주먹이 나올 때 피하고 때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주먹이 나올 때 같이 내줘야 되거든요. 네. 다디, 낮게 공략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낮게. 내린 투구하자네. 그렇죠. 강하게 쳤어요.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차라리 화이트 스타일을 바꿀 것 같으면 상체를 흔들어주면서 주먹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 또 한번 바디 형이 있어요. 네. 다들 아직까지는 올리고 있는 스타일도 바디. 상체만 조금만 흔들어줘도 그 타켓이 흔들기 때문에 정확한 포즈를 맞추기는 쉽는데요. 네. 너무 지금 굳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바디 공격해. 선 안녕 올립니다. 진짜 들어가기 쉽잖아요. 다시 랩트 바디 트와이트 플라토프 공 올립니다. 1라운드 정리. 우리의 일격을 맞고 뭐 케어 되지 않는 한은 뭐 체력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뻗어봅니다. 파이터 라이트 랩트 파이터 밀고 들어갑니다. 저 상체를 좀 흔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짧게 치고 들어가요. 사실 거투가 정확한 펀치를 맞추려면 상대를 숨겨야 되거든요. 플라토프의 바디 안면 바디 플라토프. 아 정타가 나왔어요. 다시 바디 서인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트 다시 한번 플라토프 서인덕 오른손 받아줍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이죠. 올 9월 달에 슈퍼 웰터급 타이틀 1차 방송을 한 선수거든요. 네. 오른손으로 툭툭 쳐주고 있는 플라토프입니다. 상대는 미리 챔피언이 돼 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인덕 선수는 그 챔피언전에 나선 선수이기 때문에요. 확실히 그 타이틀 전화도 한 저 네. 플라토프 선수 지금, 잠깐 흔들렸어요. 네. 저 짧은 그 숏 펀치가 지금 플라토프 선수의 턱에 적중은 됐는데. 네. 웨이빙 라이트 랩트 빵들란 말이죠. 정차 나지 않았습니다. 네. 3라운드 남은 시간 1분 23초. 라이트 뻗어오는 플라토프 랩트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렇게 제대로 그 꽂혀줘야 되는데요. 다리 안면 다시 오른손 길게 뻗어줍니다. 플라토프 안쪽 들어가요. 주춤하고 있는 서인덕입니다. 기회를 노립니다. 라이트 랩트 안면입니다. 다디 다시 안면 쪽 올려치고 있습니다. 서인덕 3라운드 남은 시간 48초. 단발로 끝나지 말고 단발이 쳤을 때 미스가 나면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작전도 필요하고요. 뭐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뭐 정확한 주먹을 맞지만 뭐 KO까지 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장면 다시 랩트 플러토크 안면쪽으로 노립니다. 이렇게 노리다가 갑자기 바디 들어가는 공격 플러토크 매서운데요. 다시 바디 들어가요. 라이트 바디 다시 흔들립니다. 서인덕 지금 뭐 정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펀치를 허용했어요. 흔들립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4라운드 시작했습니다. 4라운드 극복할 수 있을지 플라토프 선수 그리고 서인덕 선수입니다. 플라토프 바디 연속 두 개 펀치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바디 서인덕 밀어붙여요. 다디 랩트 라이트 플라토프 저게 다 추억을 안 내기 때문에 대중이 좀 이런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같이 쳐줘야 됩니다. 랩터 들어옵니다. 공격기 들어가고 있는 서인덕입니다. 랩트 어퍼
브레이크가 성공됐습니다. 아, 이번 라운드 들어서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선희덕 선수인데요. 다시 또 직선의 움직임으로 들어가요. 오른손 left right 치고 빠지는 플라토프입니다. 좌우로 지금 자제자제로 빠지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플라토프 선수인데요. 네. 조금 여기 공격 좀 그 스타일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덕은 계속 직선으로 오더고요. 다시 또 안면 쪽 바디 아깔롤입니다. 들어가요. 여기는 플라토프입니다. 펀치를 꽂아놓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라이트 랩트 서희덕 선수가 기세를 높입니다. 남은 시간 1분 30초. 사람도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서희덕입니다. 라이트 플라토프 라이트 바디 서희덕. 그렇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그 대중다가도 한 방에 정확한 그 과정을 하게 되면 상대가 축구를 입을 때 연타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맹렬히 좀 공격을 해줘야겠다. 4라운드로 처음으로 라운드 분위기를 잡고 있는 서인덕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4라운드 바디 마트 라이트 서인덕 올려줍니다. 플라토프 다시 바디 서인덕 안면 들어가요. 플라토프가 흔들립니다. 마지막 정타를 맞은 건 없는데요. 네. 친구가 같은 그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플라토프 선수도 저렇게 많이 펀치를 내게 되면 뭐 정타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지금 뭐 라운드는 좋아. 바디를 노려봤었던 플라토프입니다. 뒤쪽으로 크게 물러났어요. 마지막에 플라토프. 이제 12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가져온 4라운드인데 서인덕 12초 남았어요. 바디 좋았어요. 끝입니다. 다시 바디 다시 바디 라트 라이트.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입니다. 분위기가 가져올 수 있을지 서인덕 라트 자, 똑같은 지구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서인덕 선수도 욕심을 좀 버려야 되죠. 선수농 맞춰놓고 댄스 입었을 때 케어를 끝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지금은 내줘야 됩니다. 다디 올려줍니다. 서인덕 물러나고 있는 플라토프 선수예요. 린치 5라운드 경기 바들롤입니다. 서인덕 플라토프 다리 플라토프 라이트 길게 돌립니다. 다시 바디 안면 쪽인데요. 선택 무직하게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인덕 선수 계속 좀 답답할 거예요. 워낙 그 플라토프 선수가 주먹 내는 그 횟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 높여져 있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접근점을 치고 왔으면 거리를 주면 안 되죠. 그러게요. 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짧은 연타를 좀 꽂았으면 좋겠는데요.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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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덕. 플라토프 다시 벗어납니다. 지금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어퍼가 툭 쳐버렸어요. 이제 올렸을 때 바디 공격 서인덕. 몰려있어요. 플라토프 그래요. 지금 뭐 지금 나온 것 때문에 플라토프 선수가 입고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들리시겠나요? 통증을 느끼는 서인덕 선수입니다. 버팅을 당했나요? 보세요. 지금 오른쪽 눈쪽 부위인데 버팅을 당한 것 같네요. 여기에서 받았 그렇네요. 버팅이었습니다. 예.
아직 뭔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었던 서인덕 선수인데 이렇게 돼서 뭐 경기가 숙행을 못할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그 제가 머리를 박았다고? 가지고 지금 작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 글쎄요. 지금 버티기 나오면서 이 장면입니다. 네, 네. 아 여기서예요. 아, 이게. 네. 아 정말 신나게 부딪혔네요. 네. 네. 그러면서 곧바로 통증 때문에 경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서인덕이었거든요. 네. 이 장면이죠. 지금 뭐 충격도 많이 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 고개 숙이면서 몸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뭐 경기는 속행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아 그러게요. 네. 아,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아쉬운 상황이 지금 들어왔어요. 플라토프 선수가 서인덕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플라토프 선수 입장에서도 뭐 고의로 받은 그런 버팅은 아닌데요. 네. 아 지금 출혈이 좀 있어요. 네, 출혈이 지금 상처 부위도 많이 찢어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한 충격을 입었어요. 서인덕 선수가. 네. 이제 뭐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뭐 속게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글쎄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3라운드까지는 플라토프 선수 분위기였던 4라운드부터 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었던 서인덕이었거든요. 플라토프 선수도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인덕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팅에 의한 경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플라토프 선수는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렇죠. 소견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선수가 뭐 이거보다 더 큰 부상을 당해도 경기를 못하겠다고 할 선수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플라토프 선수도 미안한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없지 않았는데. 네. 자, 이제 네.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병우 48대 47. 48대 47.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그런 시간이에요. 자, 이 아시아 타이틀 또한 나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된 플라토프입니다. 네. 뭐 초반 2라운드에 너무 그 실점을 해줬죠, 서인덕 선수가. 그렇죠. 네. 지금 그 경기가 풀려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부상을 당했